씨는 집안의 복덩이? 저요? 예.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복덩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복덩이다. 제가 복덩이라고 하죠. 내가 복덩이다. 네, 이제 저도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이고 아이 셋이 이렇게 딸린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처갓집은 경제적으로 조금 힘겨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가게를 좀 차려드렸거든요. 여기서 어머니 돈벌을 좀 하세요. 거기에 이제 뭐 처형들 심지어는 동서까지 다 같이 생활의 터전이 돼가지고 내 딸은 제가 아, 나 잘했어. 아, 나 멋있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재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그 내심 내 아들이 아까워. 내 아들 그래도 돈도 잘 벌고 맞아. 애만 좀 딸렸지 다른 건 괜찮아. 애만 좀 애만 딸렸지.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처갓집은 처녀 결혼인데 그래. 네가 어떻게 맞아. 이렇게 이쁜 그래. 내 딸을 데려갈 수 있겠어. 뭐 단 한 번도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들은 지역 축제 가면 어저께도 제가 자연산 감성돔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회를 제가 인터넷 보면서 배워가지고 막 떴어요. 직접? 한 번도 장모님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로 무슨 입에 풀칠을 잘못 한 번에 더 갖고 와야지. 라든지. 그게 고마움의 표현인데. 고마움의 표현이 어느 부분에서 고마움의 표현인데. 무뚝뚝하세요. 무뚝뚝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저는 고마운 거지. 그럼.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돈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괜찮아져. 잘 돼요. 오. 제가 과거에 카지노 딜러 할 때는 카지노가 호황기였거든요. 아. 또 그만두면서 카지노가 이렇게 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 때문에 좀 이렇게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트로트 시장에 접어들었는데 또 트로트가 호황이 된 거예요. 맞아. 그리고 따라다니는 건 있는데 지키는 재주가 제가 없거든요. 아. 근데 집사람은 또 이 지키는 재주는 뭐. 그래서 그쪽으로 명의를 다.